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에 다녀왔습니다. 그럼 당연히 이 장면들은 유튜브를 가고 있는 영상이겠죠? 아니에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그냥 다른 데를 가고 있는 장면을 넣은 겁니다. 깜빡 속았죠? 자, 지금 유튜브를 다녀온 지 한 얼마 지났지? 일주일 아직 안 지났나? 금요일에 가지 않았어? 한 3일 지났는데요.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. 지금 제가 카메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굉장히 힘드니까 빨리 소개를 해볼게요. 자, 선물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? 저는 은근히 유튜브에서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옛날에 유튜브 티셔츠도 받았었고, 아시죠 여러분? 비디오 클래스 1화인가 2화인가에 나와요. 유튜브 쿠션도 받았고, 유튜브 다이어리도 받았고, 굉장히 많은 굿즈들이 있습니다. 이번엔 또 무엇을 받았는가 한번 볼게요. 아, 옛날에 우산도 받았었지? 택시 잡혔어요? 빨리 소개하고 가겠습니다. 이건 유튜브 다이어리인데요, 여러분 보시면은 다이어리 또 받았어요.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장을 뜯었어요. 가죽 재질이고 굉장히 좋고, 여기 유튜브 음각이 써져 있죠. 열어보면은 와우, 옥스퍼드 이 메모장이 여기 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, 그리고 펜이 같이 있는데, 이 펜이 보이시나요? 퀄리티가 되게 어마어마해요. 그리고 이 위는 터치펜이에요. 이거 유튜브 로고도 써있고 되게 좋습니다. 유튜브 스티커 받았는데 노란색 스티커가 아니라 떼면은 투명이에요. 투명 유튜브 스티커도 두 장 받았고, 이게 뭐야? 이거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주셨네요. 고프로랑 똑같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선물들을 받았는데, 제가 유튜브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제 채널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유튜브 매니저님께 직접 들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하. A from A. 쇼핑을 가고 있어요. 어디로 가죠? 신촌에 새로 생긴 AKN 호텔이라고 있거든요. 홍대 악으로 갑니다. 오케이, 오늘 아름다우세요. 원래 항상 아름다우세요, 근데?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. 왜요? 나 올릴 거야. 맘대로 해, 알았어. 나 오늘 너 촬영 못 쓰게 한다. 어떻게? 이 부분 자르면 되지. 달려올라 해. 따라해볼까? 애인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커플 중에서 한 명이 쇼핑에 관심이 없고 쇼핑을 간다, 그런 상황에서는 쇼핑에 집중하면 졸리거나 힘들거나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약간 힘을 좀 쏟아야 돼요. 예를 들면요? 저는 인터넷 기사를 많이 봅니다. 그 시간에 지식을 좀... 오늘은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유튜브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좋네요. 그러면은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안 지루하겠네. 그렇지. 한 3시간 할까요, 우리? 아니. 안녕하세요. 카카오 택시 맞죠? 얘도 먹지. 안전벨트 꼭 내야 돼. 아직까진 괜찮아요. 한 12월 1일부터 단속하니까. 한번뿐인 인생이 소중해서. 오, 햇빛 되게 예쁘다 지금. 그치? 잘 되십니다. 와우. 와우, 아연님 많이 사셨네요. 지금 한 이 안에서만 한 시간 반 있던 것 같은데, 아니 그지? 오빠가 쇼핑을 더 해도 되는데 뭐라고? 제가 유튜브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에 대해서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알 거예요.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는 말은 채널 성장에 있어서 조회수보다 더 도움되는 게 따로 있다 이겁니다. 바로 그것은 시청 시간이에요. 이제 비디오 클래스의 시청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바로 영상을 길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영상을 길게 만들라는 건 사실 제가 만들 때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도 좀 내용을 간략화해서 여러분들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서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. 물론 그래도 긴 영상들이 많긴 하지만은, 맞아요. 근데도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상 유튜브에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는 게 유튜브 채널의 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 점수라는 게 뭐 딱히 보이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 유튜브 내에서 이제 그 사람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채널이다 그러면은 더욱더 상단에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 이런 거죠. 더욱더
뭐 다른 추천 동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긴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. 만약에 2분짜리 아주 꽉 찬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2분 다 보는 게 그러니까 영상을 100% 시청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짜리를 만들더라도 그 1시간 중에서 딱 10% 시청하면 거의 6분이잖아요? 왜 안가? 오빠 촬영하느라 아? 오빠 분담 매신발 아, 나 아무도 했는데? 아, 분다하지 않았어? 아니요, 안 그랬어. 아, 그래?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좀 긴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. 아, 나는 긴 영상 싫은데 왜 쓸데없이 그러나요? 대신 그래도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채우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늘 하던 대로 꽉꽉 채워서 뭐 빈틈 없이 영상을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만들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뭔가 제 컨텐츠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너무 정보성 이런 튜토리얼 채널이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요. 실제로 검색을 통한 조회수가 가장 많고 검색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구독하는 구독자층도 많다고 해요. 물론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또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 고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채널 유익한데 하고 구독을 해놓고 잘 안 온다. 전문용으로 좀 재방문이 떨어진다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영상 마지막에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예고편을 넣으면 괜찮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소통을 많이 중시하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 소통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그냥 의미 없더라도 설문조사 같은 거 그냥 넣으면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여러분께 뭐 부대찌개가 좋으세요? 아니면은 해물탕이 좋으세요? 뭐 이런 거 설문조사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했던 말씀이 영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잡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일반 타겟,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타겟팅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좀 실생활에 관련된 팁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친근한 주제.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이미 뼈저리게 느껴서 뮤지컬스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뮤비 효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멋지게 영상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하는 이유가 이미 저는 영상 전문가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인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이미 하고 있던 건데 한 번 더 중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더 생각해서 해봐야겠어요. 네. 여기서 제가 챔피언 빤스를 샀습니다. 이거는 XL인데 제가 이거 산 건 아니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다른 사이즈 보여드린 거예요. 제가 또 옷은 이렇게 점잖게 입지만 이 안 내면은 굉장히 저항 정신 패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쇼핑을 끝냈습니다. 예. 사실 아이니는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원하는 옷을 찾지 못했어요. 이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찾는 게 없어. 아야 말을 해주고 해라. 나 몰랐어. 아 이렇게 쇼핑을 마치니까 벌써 밤이 되었네요. 안녕하세요. 서교동 468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저에게 권해드렸던 것은 바로 멤버십을 키라는 거였어요. VIP 멤버십 있죠.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뭐 월 한 5,000원씩 주고서 마치 유튜브를 매달 월 정액으로 결제하듯이 보는 게 있어요.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다른 것인데 유튜브 채널에 돈을 주는 거죠. 매달 5,000원씩 정도로 알고 있어요. 5,000원 맞나? 이것을 이제 채널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이 멤버십이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멤버십 결제율이라고 해야 되나? 멤버십 가입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처럼 뭔가 좀 정보성인 뭐랄까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채널들은 이 가입률이 다른 채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멤버십에 대한 보상만 잘 마련이 된다면은 이것을 꼭 해보는 거를 저에게 추천을 했어요. 그럼 또 다른 수입원이 될 테고 그 수입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. 그래서 제가 뭐 멤버십을 한다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색보정 파일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템플릿을 드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사실 조금의 대가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채널 멤버십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뭐 강제로 뭐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반발도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멤버십에 대한 보상이 잘 마련이 된다면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